가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는 인천 삽니다. 아, 그 잘 가세요. 네, 아,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그럼요. 이렇게 편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진 않고요. 또 가족은 어디 사세요? 가족이요? 예. 저희 가족은 네, 인천. 아, 잘 가세요. 네. 어떻게 하나 엮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친구들은 어디 사세요? 친구들은 뭐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삼성이 다스 소송 수임료를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대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참 오늘 정도원이 발언한 김윤호 교사. 아, 네네. 저거를 뭐 지금 다들 기자들이 저한테 전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죠. 당선 축하금을 사전에 땡겼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당선 축하금을요? 예. 오, 당선 축하금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당선 축하금을 보통 네. 그 전에 부정한 네. 부정한 정권이었을 때는 기업들이 알아서 당선 축하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불법이죠. 거죠? 불법 네. 정치자금. 뇌물 그렇죠. 혹은 뇌물 혹은 불법 정치자금.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불법 자금을 땡겨 쓴 거예요. 땡기죠. 네.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있다. 후보가 되는 순간에 바로 그때는 2007년도는 대통령 당선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우위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곧 당선되니 당선 축하금 미리 가져와라. 이랬을 개연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첩보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입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검찰이 알고 있습니다. 아, 곧 수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아, 검찰이 갈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전 정권 때는 관행이라고 봤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정권에 대해서 다 수사하라고 하면서 물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척 위험한 카드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 자금을 받았는데 예. 뭐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불법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이게 되면 공소시효 6개월. 뇌물이게 돼도 지금쯤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검찰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겠죠. 정말 격전동지할 일이네요. 예. 네.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지역은 어디 사신다고요? 저는 인천 삽니다. 잘 가세요. 네. 서울 사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스 수임료 들어가시죠. 네. 이 KBS와 MBC에서 나왔던 보도인데요. 이 지금까지는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예, 알려졌죠. 2009년 1월부터 일어난 일로 알려졌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방송사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2007년 11월부터 이 다스가 에이킹건프에 내야 할 수임료를 이 삼성이 대납해온 것으로 확 보이는 예. 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하고 개연성이 네. 연결되잖아요. 2007년 11월이면 네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뭘 보고 했을까? 그렇죠. 이미 당선됐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하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만난 예. 시점을 검찰이 2007년 8월쯤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다스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후보 확정이 곧 대통령이 네. 된 거다. 그러니까 유력한 미래 권력이 난처한 일에 처한 상황인 예. 거죠. 그 점을 삼성이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래 권력들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미건스를 혹시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미건스 앞에 뭐가 붙죠? 정봉주와 미건스. 미건스. 네. 아, 어떻게 딱 미래 권력을 미리 만났다. 아, 네. 오늘 그렇군요. 만난 기분이 어떠세요? 아, 미래 권력이요? 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네. 어디 사신다고요? 서울 사는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막방이라 이제 막가자는 네, 거죠 이쯤 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예. 2007년 11월 야, 예. 그럼 이 아, 그 지금 검색 순위 올라가고 있는 김윤옥 네. 이게 대선 축하금을 미리 땡겼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삼성도 2007년 11월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선된 것으로 보고 네. 배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2007년 대선 상황을 보면은 워낙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예. 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삼성이 준 뇌물로 추정되는 이 대납앱 수익료의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이 37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던 거 아니냐. 2009년에 상황이 있었을 때요. 예. 그러니까 사면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선이 유력하던 때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 기사하고 3번으로 바로 가야 되겠는데요. 네. 2번 좀 이따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두원 네, 네, 의원의 말씀하시죠. 얘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혐의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김유룡 여사가 2007년 대선 막판에 큰 실수를 했다라고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두원 의원은 지난 1월에 그 몇 차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것을 내가 죽기 직전에야 밝힐 수 있다라고 더 이상 언급을 꺼려서 좀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천 동지할 일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줬어요. 일단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룡 여사 그리고 엄청난 실수, 각서, 사제 털어 무마였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정두원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 김유룡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알려지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냐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두원 의원은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제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돈을 자기 사제를 털어서 줬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요? 그럼 이거 네. 그 당선 축하금 아닌데? 아 그래요? 예. 핀트가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명목으로 김유룡 여사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왜 뭐 답이 없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자 뭐 정두원 의원이 그 돈을 돌려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큰 거는 당선 축하금인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그때 다시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 김유룡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이미 권력하고 멀어져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예.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김유룡 여사와 관련된 이 인물들이 기획일을 한다고 하더라. 뭐 인쇄 이런 것인데 당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해서 보낸 모양이더라 라면서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자꾸 괴롭히기에 청와대 가족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 이 김모 행정관에게 연결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아주 지저분한 일에 연루가 된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뭐 큰 사고를 쳤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 이상은 밝히지 않았는데, 뭐 조만간 드러날 수도 있겠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두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분이 있거든요. 네, 김백준 씨와 모 인사 있어요. 이병 모 인사. 아, 이병 모. 네, 네 이 두 분이 김.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두 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든요. 네. 그럼 검찰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그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죠. 네. 어쨌건 지금 네. 두 분이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죽습니다. 너무 크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가족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병모 씨 같은 경우는 한번 그 MB에게 팽을 당한 그 기억이 있잖아. 아픈 기억.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김백준 씨는 다스 얘기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스와 관련되었고 삼성 대납 그 자료가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증거가 있는데 알고 있냐?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40년 집사인데. 네. 아, 큰일 났는데 우리 MB 각하. 그렇습니다. 예, 김관진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상득 지인이었다.
네, 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예. 그 미국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로비 업체로부터 그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잖아요. 예. 김 전 실장에게 돈을 지원한 이 한국계 미국인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 연수 당시에 이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았다 이렇게 기무사 문건에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건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예, 당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과 각별한 사이라고 적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청와대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무사는 이 돈을 전달했다는 이 한국계 미국인의 정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부인의 여고 동창생 아들. 다시요, 다시. 네. 재밌어. 다시 말씀드리면 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부인의 여고 동창생 아들. 부인의 여고 동창생의 네. 아들. 그러니까, 정 씨가.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상득 전 의원의 그 와이프 친구의 동생, 아니 와이프 친구의 아들이죠. 똑같은 얘기를 무슨 영어를 하나 써갖고. 네, 저도 헷갈리네요. 친구의 아들. 네. 아. 와이프 친구 동생, 아니 와이프 친구 아들. 와이프 친구 아들. 네. 딱 간단하네. 와이프 친구 아들. 네, 그렇습니다. 아, 와이프의 친구 아들이니까 한 달 건너 조카쯤 조카뻘쯤 되는 거예요. 조카뻘쯤 되는 거죠. 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이분하고 친하다면 조카뻘쯤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낸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문건에는 그 이상득 전 의원이 미국에 올 때면 이 항상 정 씨 어머니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해요. 그만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 친구 집에서 머무는 거죠. 네. 정 씨 어머니라고 헷갈리니까 네네. 자기 부인 친구 집에서 네.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네. 아하. 가깝게 지낸 거죠. 예. 그리고 이 정 씨는 로키드 마틴의 그 로비 회사인 그 리빙스턴 예. 그룹의 직원. 리빙스턴. 네. 이기도 하고요. 네. 기무사 문건은 이 김 전 실장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은 이 재미교포 사업가인 권 씨가 낸 돈이 이 대통령 친인척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가는 구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 씨라는 거고 이 김 전 실장의 국방장관 발탁서를 염두에 둔 이른바 정재계 로비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시도라는 게 예. 이 워싱턴 한인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기무사 문건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 그만두고 국방부 장관 가기 전에 공백 기간에 미국을 잠깐 들렸던 거죠? 네. 이 공백 기간에 무슨 이제 국책연구소 같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예.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로비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 씨가요 어떻게 이상 그 김관진 씨를 알고 접근했을까요? 그게 이제 의아한 점이죠. 뭘 의아해요? 자기 엄마가 만나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까요? 친구 이상득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은 누가 했을까요? MB겠죠. 이상득. 네. 그렇죠. 이상득 그때 만사형통이니까 다음 장관이 누군지 영수인지 누군지 알고 혹은 네. 야 대통령 동생 대통령 동생 이번에 다음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야.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네.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그렇죠. 네. 자, 이건 총괄 기획자 나왔잖아. 딱 나오잖아, 이렇게. 합리적 추론 아니에요. 음모론도 아니고. 네. 이상득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상득. 병원에 계시다. 이상득 그분은. 어디요? 휠체어 타고 출두할 계획이다. 네, 전에도 한번 소환됐었는데 예. 휠체어 타고 나오셨죠. 이 KBS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 측은 그 이 부인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그 정 씨 어머니와 고교 동창생인 것은 맞는데 각별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각별한 사이가 아닌데 그 집에 가서 머물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해명했다고? 이상득 전 의원 측에서요. 이상득 전 의원 측에서 네. 각별한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집만 좀 얻어 쓰는 사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자. 미투운동 시작 후 첫 구속자가 발생했다. 네, 구속된 사람은 극단 번자기란 곳의 대표 조중윤 씨입니다. 조증윤 씨예요. 증이요, 증. 증이요, 조증윤. 네, 네. 이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 단원 두 명을 극단 사무실, 뭐 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그 미투 폭로가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이 경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조증윤 씨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몇 년도예요 이게? 이게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예.
본인들이 처벌을 지금 원하고 있나 보죠? 미투 운동 이후에 이분 피해자분들이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피해자분들 폭로했고 이때의 그 성폭행은 신고죄거든요. 본인들이 처벌을 원해야만. 2013년 6월에 그 형법이 개정이 됐고 2013년 6월 이후에는 본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에 친고죄이기 때문에 2007년서부터 2012년까지 사건은 이 두 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피해자 분들이 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폭로를 했고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게다가 이 조중윤이란 사람은 그 피해자들의 그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의 압수수색을 해서 그 물건들을 찾아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했나 보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찰은 여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극단 번잡이의 남성 단원 두 명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또는 방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침 이제 연출가 이윤택도 곧 고소를 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친박 단체 촛불 조형물 파손했다. 네, 그 친박 단체들이 3.1절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방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파손한 희망 촛불 조형물은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 이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그 조형물인데요. 높이 8.5m의 대형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 조형물에는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아놨는데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건지. 네, 광화문 광장 중간쯤에 있죠. 이게 뭐 다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뒹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뭐 석방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고 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흔들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경찰은 이 부상자 발생 등을 우려해서 이 진보단체와의 충돌을 좀 어떻게 좀 막자고 이 주변을 차단하느냐 이 주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처 조형물 파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892님, 봉도사님 이제 중독되어 가는데 아쉬워서 나 어떡해요. 아무튼 건강하셔요. 7423님, 봉도사님 마지막 방송 놓치기 싫어서 일하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역시나 화끈하십니다. 정상근 기자님 그동안 고생